TV 다시 보기라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무료로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예. 좀 한번 알려주시면 그냥 무료로 좀 실컷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TV 다시 보기를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예. 리모컨 버튼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에 TV 다시 보기 그거 메뉴 그렇습니다. 메뉴가 가장 중요하죠. 네, 메뉴와 상하좌우.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바로 누르시면 예, 바로 누르죠. 예, 그러면 예. 바로 들어갔습니다. 예, 한번 더 누르시죠. 예, 예. 여기서 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예. 요리병 방송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메뉴와 상하좌우만 잘 움직여도 리모컨 활용 한 3급 정도는 돼요. 맞아. 네. 시냅다 제일 처음 회차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버튼을 위로 한번 올려보시죠. 네. 위로. 예, 그러면은 전부 다 무료인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위로 예. 계속 올려보시죠. 예예예. 예, 예. 여러 가지 그 채널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네. 무료인지, 유료인지, 유료면 얼마인지. 결제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결제까지 가는데 비밀번호도 눌러야 되고. 그렇죠. 예, 단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안 해놨거든요. 예. 애들이 또 장난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영화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화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네. 핫키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 아까 우리 여기 있었어요. 네, 영화 맞습니다. 보기. 영화 보기처럼. 네. 요즘에는 우리는 아까 표시돼 있었죠.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네. 방법들을 리모컨에 심어놨습니다. 자 이제 무료 코너가 있어요. 사실 유료든 네. 무료든 분배가 딱 돼 있으면 다 무료 코너가 항상 있어가지고 무료가 있잖아. 섹션이 있잖아. 맞네. 저는 무료 영화 사실 있는 거 다 봤어요. 네. 진짜? 네, 저는 다 봤어요. 자 그러면 메뉴 한번 눌러보시죠. 메뉴. 예. 살살 눌러요. 오늘 뭐 볼까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뭐 볼까? 오늘 뭐 볼까 누구나 네. 추천 메뉴인가 보다. 그렇죠, 추천입니다. 네. 네. 저 식당으로 따지면 이제 시그니처. 그렇죠. 시그니처. 아 오늘 뭐? 아니면 뭐 누르는 것도 못해? 아니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볼까? 2억만 내면 그 정도 됩니다. 여보세요. 그걸 신경 쓰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뭘 누르죠? 여기 기왕에 왔으니까 저기 이달의 무료 추천관 한번. 아 이달의 무료 추천. 오케이 버튼 눌러보시죠. 아, 이렇게 누르면 예. 돼요. 저 눈들이 막 하트가 되죠. 하트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제 댄스 찾는다면요? 댄스를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스포츠 댄스. 자, 댄스가 포함된 타이틀이 네.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메뉴 버튼 누르고 상단에 보면은 돋보기 마크. 그렇지. 그치, 돋보기. 이제 검색하러 저 검색. 돋보기. 드디어. 검색. 예. 어차피 그 리모컨을 사용하실 땐 요 사방향 키만 그렇죠.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 위로 사방향 키를 올려서 예. 돋보기 마크로 가서 예. 오케이 버튼. 예. 지금까지 찾으면서 돋보기로 들어가서 찾는 거는 아주 알지도 못했어요. 그 형은.